안녕하세요. 점점TV입니다. 주말은 잘 쉬시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서울의 코엑스에 건축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몇 분이 알아봐 주셔서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이제 디월트 매니아에서도 저 알아봐 주시고, 다른 이제 구독자라고 혹시 철물점TV냐고 물어보셔서, 사실 제가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서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예, 맞아요. 하고 말았는데, 너무 알아봐 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그거를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면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가 취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막 구독자분들이 29분 이렇게 막 50분 이렇게 됐을 때 아, 저희 채널은 물건 파는 채널이 아니고 소개를 해드리는 채널이다. 그래서 저희 매장 이름도 안 가르쳐드리고 뭐 구매 링크 같은 것도 띄워드리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제품명이나 모델 넘버를 하단에 남겨놓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한번 정보를 더 알아보시면서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요즘에 댓글을 저는 이제 댓글을 다 보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다 달아드리는데 제가 못 달아드렸으면 못본 겁니다. 다 달아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제 매장 위치가 알고 싶다.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장사를 하고 계시냐. 그리고 혹시나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되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의 비중이 조금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연배나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구독자층을 보면은 이제 5, 60대가 70%고요. 6, 70대가 한 10몇 프로. 이렇게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희 채널을 구독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만 해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를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사실 직접 사시거나 아니면은 통화를 해서 돈을 보내주고 물건을 받는 아직까지 그렇게 물건을 구매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저희가 뭐 링크 같은 거는 띄워드리지 않을 텐데 저희 매장 위치나 뭐 저희 연락처 같은 거를 만약에 댓글에 물어보시면 남겨드려도 혹시나 저희 채널 취지에 어긋나서 나중에 그 좋은 취지가 어긋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계속 이 취지로 가고 싶습니다. 이제 링크 안 띄워드리고, 저희 매장 위치 안 알려드리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제품을 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섭죠? 나중에 변질될까봐, 저도 사람인지라, 만약에 저희가 물건을 팔수 있게 되면, 이제, 좋은 제품이 아닌데, 괜히 팔고 싶은 마음에 제가 물건을 올리게 될까봐, 제가 무섭습니다. 제가 무서워요. 그렇게 될까봐. 이거를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해요. 저희 채널에 있는 구독자분들이 웬만하면 보셔서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제 의견이 있다 싶으시면 댓글을 좀 많이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참고해서 어떻게 할지 뭐 지금 당장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 뭐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제 저 알아보신 분, 정말 어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그냥 예, 맞아요 하고 지나갔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